오늘은 시티 헌터가 방영되는 날이죠. 요즘 이 드라마는 이민호 씨의 액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의 액션 씬들을 스타뉴스가 준비했습니다. 12대1로 싸워도 쓰러지지 않고 그 유명한 숟가락 액션 씬을 만들어낸 윤성, 이민호 씨 촬영 현장에서 만나볼게요. 여기는 화제의 드라마 시티헌터 촬영 현장. 화려한 액션 연기의 주인공 이민호를 만나볼 텐데요. 온몸에 진흙을 바른 것도 모자라 물까지 맞아가며 온몸을 불사르는 이민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리얼한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민소매 티셔츠만 걸친 채 진흙 바닥을 뒹구는데요. 컷 소리가 들리자 몸을 추스를 틈도 없이 바로 촬영 장면을 확인합니다. 신중히 모니터를 하는 이민호와 제작진. 결국 재촬영을 결정하는데요. 미안합니다. 한 번 다시 가야 되겠네. 예. 다시 촬영에 들어간 이민호. 12명을 상대로 싸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대역 없이 무술 신공을 펼치던 이민호. 결국 한마디 하고 맙니다. 선생님 이거 끊어서 해도 되죠? 바빠! 이거 끊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발차기도 다시 할게요. 진흙에 누워 충전을 마친 이민호. 촬영에 들어가기 전 액션팀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실제 촬영만큼이나 진지하게 연습하는 이민호에게 제작진 발차기를 부탁하는데요. 온몸을 휘감고 있는 진흙 덕에 발차기를 할 수 없게 된 이민호. 그러나 실전에 강한 이민호답게 촬영에 들어가자 무리 없이 발차기를 완성합니다. 발차기 다시 할게요. 그렇게 이민호는 만족할 만한 장면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재촬영을 했는데요. 진흙을 벗어난다고 이민호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소를 옮겨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타난 이민호. 이번엔 와이어로 화려한 공중 액션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 꼼꼼하게 몸에 부착된 와이어를 확인하고요. 이거 근데 뛰는 건 못하는데 이거 뭐 와이어하고 이래갖고 착지해서 그다음 착지는 착지한 다음에 뛰어나가는 건 못한다고요. 네. 촬영 동선에 대한 의견도 내보는데요. 와이어 타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떨리진 않으세요? 안 떨려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 그저 재미있을 것 같다던 이민호. 그러나 시작부터 험난한 것이 이 와이어 액션인데요.
한장만 올려주세요. 올려봐. 어, 올려봐. 아, 아파. 또. 아, 이거 아픈데. 자, 내려봐. 다시 출연. 살짝만 올라가도 아프다는 이민호. 그러나 당당하게 와이어 액션에 도전하는데요. 됐죠? 자, 이제. 이거요. 발. 발 안 접는 게 더 낫죠? 발모양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만국기를 타고 멋지게 내려와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빙글 돌아버린 몸에 NG가 날버리고 맙니다. 내려줘. 내려올 때 빨리 내려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번엔 조금 빠르게 만국기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몇 번을 오르내린 이민호. 이제는 공중에 있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와이어를 타고 건물을 탈출하기 직전 이민호의 또 다른 액션씬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경호원들을 피해 들어간 주방에서 주방장과 맞닥뜨린 이민호. 웬만한 무술인보다 훌륭한 싸움 실력을 가진 주방장에 맞서 이민호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숟가락이었습니다. 예, 예. 천천히 한번 맞춰보고 갈게요. 네. 완벽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이민호와 액션팀. 이렇게 그 유명한 이민호의 숟가락 액션이 탄생했는데요. 숟가락 하나로 주방장을 제압하는 모습이 어지간한 무기보다 숟가락이 나은 것 같죠? 마지막으로 팬들을 위한 특별 보너스. 방송 직후 많은 팬들을 설레게 한 그 장면, 바로 이민호의 샤워신입니다. 상체를 탈의한 채 샤워기 앞에 선 이민호. 뒷모습만으로도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충분한데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 급관리에 들어간 이민호의 탄탄한 근육은 물줄기 속에서도 그 빛을 발하는데요. 이래서 이민호, 이민호 하는 모양이죠. 꽃미남에서 거친 남자의 매력까지 고루 갖춘 이민호.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갖춘 이민호와 함께한 시티헌터 촬영 현장이었습니다.